네, 이어지는 경기는 마이너스 65kg급 캄보디아의 롱 삼낭 선수와 한국의 송재환 선수의 경기입니다. 네, 맥스FC 무대에 드디어 캄보디아 선수가 출전하게 되었고 무려 200점 rounds or less in the men's lightweight kickboxing division. Introducing first, fighting out of the blue corner, coming into the ring wearing black trunks with green trim, officially weighing in at 64.96 kilograms. With an illustrious campaign as a professional kickboxer, he has 123 fights, and tonight stepping into the ring for his 124th fight, coming all the way from Tabongkomom, Cambodia, introduc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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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Song Na. And his opponent across the ring, fighting out of the red corner, coming into the ring wearing black trunks with red trim, weighing in the same as his opponent at 64.96 kilograms. His professional kickboxing record, 14 victories against 7 defeats, all the way from Kimhae, South Korea, introducing a song, Ch-ch-ch-ch-ch-ch-ch-wa! 한국의 송재환 선수, 축하드립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을 송재환 선수는 그런 점에서 엄청 프로페셔널합니다. 아, 네. 사실 전적만 봐도 약간 이제 그렇죠. 송재환 선수 위축이 될 수도 있는데 4승 7패. 네, 그럼 전적 21전이라는 소리거든요. 네, 전적이 거의 20배죠. 10배 차이 나는 거죠. 네, 네,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시합 자체가 네. 네. 본인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지만 네. 그걸 하는 걸 반대로 아, 그 존경의 의미로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아, 되게 나라 사람들 되게 프로페셔널할. 네. 아, 되게 멋있는데요. 네. 자. 보통 대한민국 선수들도 네. 태국의 선수랑 시합하는 것 자체로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세계 강자들하고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 커리어에 엄청난 영광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송재환 선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리치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네, 키 차이도 좀 키 차이도 나고, 나고 그 다음에 송재환 네. 선수가 확실히 스탠스 자체가 완전히 안정적이고. 네. 와, 와, 저거 짧은 카운트 봤어요? 네, 저 거리에서 송재환 네, 선수도 계속 움직이면서 이제 네, 상대방을 네, 계속 움직여주면서 공격하고 있죠. 네, 계속 감탄하면서 보게 되네요. 킥이 전적이 실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와 맞는 말이에요. 전적이 실력. 네, 지금 송재환 선수는 지금 그 틈을 노려서 네. 뭔가 지금 보여 그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스텝을 네, 계속 밟고 있죠. 네, 네. 사실. 야, 저 짧은 공격을 다 쳐내면서 네. 아마 지금 오른손 카운터를 노린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어. 자 대한민국의 송재환 선수. 예, 전적 200점 넘는 세계 최강의 선수를 맞이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방금 와. 지금 노린 네. 것 같은데 예, 페이크가 상당했거든요, 방금. 네. 약간 아래쪽을 노리면서 상당 공격을 했네요. 네, 그렇죠. 네. 연결해라, 연결. 또 기다린다, 또.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송재환 선수가 베테랑 파이터고 탑 파이터 그 레벨의 선수인데 네, 거기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송재환 선수가 그래도 거리 조절 되게 잘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짧은 공격들은 다 쳐내고 있거든요. 송재환 선수가 전혀 위축이 되지 않고 더 네. 오히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은데 네. 제가 보니까 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선수들하고는 경량급 선수들은
사실 시합을 하면 안 돼요. 예산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시합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네. 전적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대부분 미스 매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 야, 전혀 지금 늘리지 않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송지환 선수. 아, 주먹 컨비네이션 너무 좋았어요. 네. 반대로 롱삼준 선수는 조금 당황한 듯한 네. 자기가 생각한 그림이 이게 아닌데라는 느낌을 조금. 아무래도 이제 쿵쿠메르 선수는 이제 팔꿈 적근전 그렇죠. 공격을 네. 좀 많이 이제 네. 다양하게 그렇게 구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맥세프 시룰이 약간 이제 라이트 킥복싱 느낌의 그렇죠. 그런 경기를 하다 보니까 또 횟수가 제한이 있고 예. 팔꿈을 사용할 수 없으니 네. 캄보디아 코치가 이제 그런 단점 어려움이 있다라고 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롱삼현 선수는 일단 주먹하고 발 특기가 이제 팔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말 날카로운 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송지환 선수도 주먹에 대한 이야 마지막에 이 모습 자 2라운드 이야 바로 이 경기 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무에타이 선수나 이제 낙무아이나 이제 쿵쿠메르 선수들은 1라운드는 거의 이제 뭐라고 하죠? 탐색전. 네, 탐색전의 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 2라운드는 강하게 이제 몰아붙이는 모습. 그렇죠. 1, 2라운드는 이제 탐색전이고 대부분 이제 이 동남아 쪽의 이 격투기가 도박 무술이거든요. 그렇죠. 네, 1, 2라운드를 이제 강을 보고 3라운드에 이제 돈을 벌면서 무사해졌지. 그렇게 해서 3라운드가 4라운드 진짜 경기입니다. 경기니까 이제 네. 저희는 이제 3라운드니까 네. 이제 1라운드 개념이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2라운드부터는 밀어붙이지 않을까. 네. 와, 확실히 롬산의 선수가 중심에서 뺏기지 않으니까 아예 코 이제 중심 센터를 계속 집을 잘 지키고 네, 집을 계속 지키는 모습. 네. 그 집을 지금 뺏으러 가는 송지환 선수. 네. 틈을 노리고 있어 보입니다, 지금. 스텝을 자꾸 밟으면서 롱삼현 선수 이제 틈을 노리고 있는 거죠. 송지환 네. 선수는 만투 로우킥 계속 다리를 건드려주면서 리치가 조금 작은 선수들이 먼저 이제 큰 상대방의 네. 다리를 노리면서 기회를 노리는 편이죠. 지금 손재환 선수는 오른손을 노리는 것 같은데 네, 다리를 네. 보고 있는데 롱삼현 선수는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또 알고 있고 지금 바디 공격을 지금 송지환 선수가 지금 다 받아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웬만한 공격을 하기 힘든 건데 호흡을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 짧은 거리에서 바디와 로우킥. 와, 와 네. 네, 이게 원하는데 네, 공격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롱삼 선수가 이런 경험이 많겠죠. 그렇죠. 예, 네. 가볍게 팔꿈으로 쳐내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지금 어퍼도 제. 아무래도 송지환 선수는 지금 이제 하단을 노리면서 상단을 공격하는 그런 게 지금 보이는데 아예 정근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예 먼저 그냥 네, 아, 그냥 그렇죠. 밀어붙이는 네. 차라리 롱샘 선수가 예상을 네.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동남아권 선수들이 네. 아무래도 그런 모습에는 좀 이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좀 더 밀어 몸으로 밀어붙여서 공격을 진행하는 걸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네, 그렇죠. 지금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네. 집을 뺏어가는 네. 느낌이고요. 네, 코너에 이제 점점 예. 네. 아, 저기에서 반대로 지금 롱산현 선수가 안으면서 방어적인 취했어요. 네. 저거는 이제 지금 방어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지금 펀치 네. 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송지환 선수. 예, 김해 소령짐의 송지환 선수. 예, 2라운드. 와, 이렇게 벌써 끝나다니. 정말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양 선수고요. 아, 아무래도 캄보디아 선수, 쿵쿠메르 선수인 롬상현 선수 전적에 맞게 멋진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근데 또 반대로 있고. 이게 전적을 안 보면 두 선수 다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조금 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송지환 선수가 이 대체를 잘하고 있고 네. 다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전적이 10배, 아니죠, 10배 차이 맞죠? 10배 차이 10배. 나는 느낌이요. 실력은 10배 차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 엄청 잘 방어해주고.
일식 격투기지만 룰에서 어떻게 활동했나, 그쵸, 무엇이냐, 네, 그것도 무시 못하지만 일단은 두 선수는 맥세포시 룰 안에서 멋진 경기력, 네, 엑사이팅하고 재밌는, 네, 모습을 연출해 주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라운드에는 공격, 차라리 계속 들어가면서 공격하는 게 어떨까. 자, 마지막 3라운드 마지막이죠. 예, 200점이 넘는 롬산네 선수를 맞이해서 송재환 선수가 어떤 모습을, 아 지금도, 아, 예, 네, 그렇죠,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죠, 몸으로 밀어붙이면서 복싱. 네, 그렇죠. 예, 오른손 짧은 공격에 롱훅을 날리는. 아, 근데 주먹을 두 번보다는 세 번, 네 번까지 이어가면,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걸 이제 3라운드에도 체력이 남아 있을, 네, 때 가능한. 그렇죠. 네, 네. 예. 결국 선수들도 이제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롬상 선수는 지금 체력을 전혀 안, 힘을 안 쓰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부드럽게 그냥. 네. 우와, 강력한 라트. 네. 펀치.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더 때려봐라. 예, 지금 예상하고 빠지면서 맞았기, 네, 때문에 데미지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노련한 게 보이네요, 롬상 선수. 네. 근데 롱선 선수 살짝 지친 느낌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네, 경기를 2주, 3주에 했었기 때문에. 아, 예, 그렇죠. 예. 지금 3주 전에도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것도 4강 토너먼트를 해서 1라운드는 이기고, 1경기는 이기고 2라운드 결승전에서 아마 케어패를 당했던 거 같거든요. 3주 만에 다시 시합을 뛰니까. 그렇죠.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씩 나오는. 네. 1라운드 보통 일주일은 회복을 하고, 그 다음부터 지금 경기를 가는데, 근데 그거를 아마 10년 이상 반복해 왔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겠죠. 그렇게 해야 하니까. 200전을 채우겠죠. 네. 송현수 이때가 기회인데. 좀 더 짧은 공격을 하면서, 저기도 잔펀치 이제 바디 쪽으로 좀 널리면서, 예, 공격을 이어가면 어떨까? 뒤로 빠지는 것보다는, 그렇죠, 앞으로 전진. 가면서, 네, 전진하면서. 네, 라이트. 무릎을, 아, 무릎을 예상하니까 바로 이제 카운터로 변경하는. 예. 자, 역시 롱산 선수도 지금 하이킥이나 미드킥, 로우킥 전부 다 머리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중심이 엄청나다고. 중심이, 예, 딱 서 있는. 예. 중심이 서 있어야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 할 때, 예, 짧고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렇게 지금 간간하게 무릎 공격을 치는데 저걸 버티는 지금 송재환 선수가 대단한 거죠. 거죠. 예.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나는 괜찮다. 네. 자, 송재환 선수가 이제 아마추어 포함 이제 30점 좀 넘는 건데, 야, 200점 선수가 저렇게, 예, 지금 맞이하는 것보다 저렇게 대등하게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10초. 자, 라스 10초. 예. 자, 본인을 체육관 운영하면서 이렇게 선생을 이어가면서 한다는 거는 정말 존경스러운, 네,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송재환 선수 에너지를, 아, 다, 네, 방진한 것, 네, 같네요. 소진했다. 소진했다. 네. 저게 맞는 거죠, 사실. 그렇죠. 선수라면. 아, 근데 이 경기가 상당히, 네, 지금 관중분들께서도, 네, 호응이 엄청나고, 네, 네, 지금 반응들이, 네, 상당히 수준 높은 경기였다. 네, 진짜 이 맥스 FC가 베트남 페이로크 힌지에서 진행을 할 때, 예, 많은 나라들이 참석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7개국이 참석하는 국제대회인데 각 나라별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을, 그렇죠, 내보내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국제전이라는 느낌이 들어가면, 네, 제일 잘하는 선수를 보내니까. 자, 판정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베트남 국영TV 방송국에서 지금 송출하고 있는데, 하이라이트를 많이 좀 보여주는, 그리고 그 TV 라이브를 할 때도 뭐 CF도 들어가고 방송 스케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조금 현장에서는 좀 루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보는, 시청하시는 분들은. 자, 판정 결과가. 네. 캄보디아 쿵쿵멜 선수도 이제 태국의 무에이타이 선수들처럼 콩, 이제 몽골이라고 하네요. 예, 그런 것들을 착용하고 있는 퍼포먼스인데,
사실 그 문화권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또 몽콘의 특징이라면 이제 몽콘 앞에 항상 국기가 다 있더라고요. 쿵쿠베 선수들은 네. 예,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전통을 이어가는데 각 나라 국기들도 국기를 예, 네, 만약에 한국 선수면 것도. 태극기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네. 네, 그런 모습들을 잘 봤거든요. 네. 자, 태국의 낙무아이들이 쓰는 몽콘이랑 캄보디아의 쿵쿠메르 선수들이 쓰는 머리에 저 정확한 저 표현을 모르겠는데. 몽콘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after three rounds of kickboxing, the judges saw the contest to declare your winner by way of unanimous decision, and the winner of this is from Cambodi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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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네, 판정 결과 롬상남 선수가 우승을 하였습니다. 서로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야. 자, 우리 대한민국의 송지한 선수도 정말 대한민국 선수로서의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엄청난 경기죠, 사실 이거. 사실 10배 차이 난다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10배. 아마추어 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 선수하고 경기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축구로 봤을 때는 뭐 한 5부, 6부 선수가 그렇죠. 네. 5부, 6부 선수가 1부 선수 아닐까요? 1부 네. 리그 정도는 되는 거죠. 200전이면. 그렇죠. 예. 네. 그런 선수를 해서 맞이해서 거진 대등한 경기력을 그렇죠. 네. 보여주었다. 한 골 넣고 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 한 골로 1대0 차이로 졌다라는 네. 느낌이니까 엄청난 거죠. 일단 자 맥스 FC 27인 베트남 세 번째 경기에서 우승한 롬상렌 선수 자 지금 이제 베트남의 회회장님이 보고 계시는데 베트남 선수들도 경기력 엄청 나거든요. 그렇죠. 65kg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분 그 선수들하고 다음 경기가 또 기대되네요.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tracks This and that, spitting slow, spitting fast I could roast, I could gas, think I'm okay at last But I don't know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 And the pettiness, a reflection of the emptiness Hilarious, you think you're worth my time, you're delirious Mysterious, because you hide behind a fake exterior Inferior, you know I'll always be a bit superior Get off of me, this ain't no humble brag I want you to hear words, you can say them back I want you to feel free from the chains at last And to believe in what you got, it was built to last, yeah Now that I've been put through hell I never got anyone's help I had to do it all myself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ve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ve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The consequence of being incompetent Mental health is confidence Dreams into modestness I'm not here to save the day That's for you to take away I could play a million mind games But instead I say Something not illogical Something that is topical Rub it on and watch it go Make yourself unstoppable Dreams are irresponsible But they're always possible If you just believe You could be so remarkable Thoughts in my head A collage and they spread I'll be great one day Going off of my meds No I'm not giving up No I'm not giving in I will make it to the top Taking off in the wind I gotta make it I'm saving every day to taste it I'm patient But my mind it can hardly take it I'm chasing a dream that I've had For several ages of vacant Modern kingdom for the taking Now that I've been put through hell I never got anyone's help I had to do it all myself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